사실 우리 건축 설계할 때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그럼요. 크리틱 한번 받고 나면 또난 다시 하는 안 해. 뭐 이렇게 됐다가 또 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번엔 잘해보자. 하루살이처럼 지내기도 하다가 또 결과적으로 또 5년 졸업하면 아니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설계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길도 있다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교 선배님이시면서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재직 중이신 이재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선은 이재욱 박사님 소개부터 좀 해주도록 하고 그 뒤에 이어서 GPT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PT는 이거 박사님 소개용으로 만든 PPT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근데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설계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인데, 우리 대표님처럼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 제목이 깁니다. 건축 설계, 뭐 친환경, 그다음 디지털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오랜 연이 된 분이고요. 지금 빔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BIM 연구하는 그런 집단인가요? 네, BIM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조직을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원이 총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는 대략 정규 직원이 5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제가 연구원 몇번 찾아뵀었잖아요. 네네. 근데 공간이 엄청 크던데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건설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보다 상대적으로 토목도 있는데 토목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하천 실험 같은 건 진짜 하천을 만들어서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제 본가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좀 자주 찾아뵙는 곳이라서 넘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된.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이 일리노이 대학교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각인된 건 기생충에 나온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 예, 그것 맞아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알게 됐고요. 사실 그 공학 쪽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하면 이제 오바마의 도시, 뭐 링컨의 도시 이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카고가 이제 가장 주도고 저희 얼바나 샴페인은 지명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시카고에서 조금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버나 샴페인 이쪽에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 유명하다고 저희 친환경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이저를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으로 하셨네요. 아, 네. 그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 전공은 그렇습니다. 흰메달이 뭐예요? 아, 이게 그 졸업할 때그 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 Architectural Research Center Consortium이라는 그 미국의 나름 뭐좀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건축과 학생들 박사학위 받는 학생들 이제 논문을 이제 제출해서 이제 상을 주는 건데 네, 뭐운 좋게도 상을 받았습니다. 아, 석사는 또 카이스트에서 하셨고. 근데 카이스트에는 건축 쪽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건축 학사를 했고 설계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차라리 설계 말고 오히려 정반대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 카이스트가 이제 공학 아무래도 좀 로봇 공학 이쪽으로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뭐 유명한 학교라 선택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건축학과는 없고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그러니까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해서 예, 아. 석사를 했습니다. 토목공학 느낌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목과이기도 합니다. 도시, 건축, 토목 이게 다 합쳐져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미국 및 보건원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NIH라고 하는 곳이 네. 그 옛날에 우리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매번 미국에서 이제 브리핑해 주는 예.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NIH 수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립보건원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질병청장인데 그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연구를 할때 연구 펀드를 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받는 곳이 제일 큰 곳이 NIH고 NIH랑 NSF라고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인가? 아무튼 그이두 개가 있는데 이제 NIH 이제 미국립보건원에서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을 한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하고 석사한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네. 건축 설계실에 계셨다는 거죠. 네, 네. 이력이 대체적으로 연구 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거든요. 네, 네. 학생 때부터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싶으셨었나요? 제 유일하게 이제 연구 아닌 건 이제 현대건설을 갔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건축학 5년제를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학생으로서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보통 사람보다 1년 더 많으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는 학생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좀 즐기다 보니까 제대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 자체는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현대건설에서도 너가 석사를 했으니 연구소에도 갈 수 있고 근데 학부가 건축 설계 전공이니 본사 건축 설계실로도 갈 수 있다. 어느 걸 할래? 했을 때 저는 그때는 또 이제 서울에 있고 싶어서 근데 본사 설계실을 택했었습니다. 근데 스테이트.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연구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박사로 간 게 됐죠. 이건 이제 관심 분야를 좀 써놓은 거네요. 네네네. 아, 저랑 관심 분야가 많이 겹쳐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머신러닝하고 빔, VR, 뭐 모듈러는 빌딩 사이언스 다 저랑. 네, 맞아 맞아. 아니, 그렇고 보니 디지털 디자인, 머신러닝, 빔, VR, 모듈러 이쪽은 다 그렇죠. 대표님이랑 겹치는 부분. 네. 완전히. 네. 아, 진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논문 쓰셨던 거 네. 약간 요약본 같은데 그 총 세 개의 논문이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의 논문인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학이 있는데요. 뭐 건설 공학 개론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건축 환경 공학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큐 건물에서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거는 거 창문이든 외피가 있으면 여기 바깥쪽이랑 안쪽에 이제 온도 차이에 열 전도가 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창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투과가 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일어나는 열 손실이나 획득에 대한 이야기고 네. 마지막 부분은 에너지 쪽이 아니라 창문의 밝기에 따라서 건물이 변화하는지 에 대한 이런 이제 공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공식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계산할 수 있게 이제 어태치를 했고 이걸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뭐 그래프가 이제 검증하는 단계인 거죠? 논문 하나 이렇게 컨텐츠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논문 하나를 쓰는 과정이 네. 건축 설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컨셉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여러 개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 컨셉 자체가 너무나 획기적이고 완벽하면 그거 하나로 그쵸. 모든 설명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게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뭐 외피에도 뭔가 집어넣고 평면상에도 뭔가 프로그램을 넣고 이게 뭐 어쨌든 이게 풍성하게 넣어야 되니까 제가 느낄 때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많은 걸 좀 우겨 넣으려고 좀 고민을 했었죠. 보통 이런 논문을 쓰려면 A4용지 단면으로 봤을 때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이게 또 더 다단이라고 이제 두 개로 그쵸, 나누거든요. 한 페이지가 둘로 돼 있죠. 둘로 네.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장에서 15장 정도 됩니다. 보통 한 학기에 논문 하나 쓰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보여드린 이런 논문을 1년에 2개 정도 쓴다고 치면 그건 학생 그러니까 석사 과정으로는 좀 힘들고 박사 과정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편. 1년에 2개 정도 쓴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업을 가진 연구자로서도 그 정도면 저희 회사에서도 1년에 2개 정도면 중간 정도는 그렇게 논문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는 논문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네. 아니 이거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 이제 논문의 제목 같은 게 나와 있지만 혼자 하지는 않죠. 그죠, 그죠. 예전에 대표님도 같이 논문. 네, 같이 논문 썼던 게 있죠. 그렇죠. 두 개나. 혼자 하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같이 하면 또 낫습니다. 이건 어떤 논문이에요?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예. 기본적인 계획은 벽면이나 지붕에 태양광을 붙이거나 옥상에 윈드 터빈을 설치하는. 과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아, 우와. 창문 두 개를 PV로 만들어서 겹치고
결과적으로 베르누이의 효과라고 이제 빨려 들어가는 효과 있잖아요. 힘개미집. 네네네. 그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기가 더 생성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윈드터빈, 작은 윈드터빈을 넣으면 이제 외피가 이제 외피로서도 작동하지만 태양광이랑 그 풍력 발전까지 동시에 되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오, 너무 재밌다. 이건 진짜 제작을 하신 거네요, 모형을. 그렇죠.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컴퓨터로 이제 가상의 모델링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실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 때도 이제 뭐 1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5분의 1 만들고 1:1까지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센서들을 다 달아서 바람을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걸, 선풍기는 아니지만 선풍기 같은 거 틀고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센서가 이제 그 바람의 속도로 세기를 측정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저도 CFD에 한창 관심이 많았을 때 궁금했던 게 풍동 실험을 꼭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컴퓨터 안에서 다 할 수 있을 텐데 풍동 실험 한 번에 돈 진짜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왜 직접 하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될 텐데. 풍동 실험 자체가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아, 그 컴퓨터로 하면요? 네, 그렇죠. 그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또 카이스트 있을 때 연구실이 이제 또 풍동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우에. 진짜요? 예. 제가 봤던, TV에서 봤던 거는 엄청 넓은 곳인데 건물 엄청 낮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넓어, 그냥 엄청 넓은데 바람. 네, 약간 터널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쭉 쏘아지죠. 대박이다. 네. 그럼 컴퓨터 못 따라오는군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기 같은 것도 이제 색깔 있는 연기를 만들어내서 뭐 도시 모형을 만들고 바람을 쏘면 도시에서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어떻게 퍼지는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테스트도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스티로폼으로 뭐 이제 굉장히 톨 빌딩들을 만들었다가 테스트를 하고 작은 빌딩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CFD 툴 중에 혹시 바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한창 쪽이 개발되다가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네. 그런 툴들이 아무튼, 그래서 아, CFD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려다가 아무튼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CFD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학부생 수준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유체역학 이런 쪽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건축에서는 정력학을 다루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막 모멘트가 힘들어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동력학 이런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죠. 구조동력학, 진동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력학 정도면 잘해야 되는 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구조 수업? 제가 전 구조 수업을 좋아했어요. 교수님하고 친해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했었는데 졸업한 이후에 딱히 생각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 구조 한번 성적을 최근에 떼봤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빼고 다 A뿔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한 번 A고 나머지 A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 되게 즐겼던 기억은 없고. 구조 설계 좋아하시죠? 저는 환경 설계를 더 좋아합니다. 아, 이 분석 결과의 숫자 그래프가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0이라고 돼 있는 가운데 바가 있고 이 위쪽이 이제 건물에서 사용된 에너지량. 아~ 그리고 0보다 밑에 있는 건 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생산되는 에너지량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감소 효과가 있다. 우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사실 대도시 같은 데 이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뭐 서울, 도쿄 이런 데, 뉴욕 이런 곳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그런 상황. 와, 진짜 대박이다.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셨네요. 한국 전통 가옥을 열 성능이 사실 안 좋잖아요. 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안 좋아요? 한옥은 안 좋죠. 바람이 다 새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벽체에 단열재가 없으니까 찬 기운이 이제 계속 넘어가. 그래서 한옥은 구들장으로 엄청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페이스 체인지 머티리얼이라는 신물질을 써본 겁니다. 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상변화 물질이라는 건데 이게 중에 주요한 예가 양초예요. 양초를 왜 쓸까요? 양초의 재료는 파라핀이거든요. 예. 이 파라핀을 왜 쓸까요? 왜 파라핀으로 양초를 만들까요?
파라핀으로 양초를 만드는 이유. 왜냐하면 불이 뜨겁잖아요. 네. 이 불을 뜨거운 거를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그 파라핀이에요. 일반적으로 값싼 물질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뜨거우니까 당연히 녹겠죠. 네, 그렇죠. 고체 액체가 되잖아요. 어. 근데 얼음은 엄청 빨리 되잖아요. 아. 근데 파라핀은 이 열을 내가 더 견뎌. 아. 그러니까 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 저항을 한다. 저항의 계수가 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상변화 물질이라는 게 특정 온도에서 그런 성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신기해라. 파라핀은 그런 재료를 이제 건물 재료랑 섞어서 쓰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제 밖에는 차갑고 여긴 뜨거우면 이제 열을 자꾸 뺏어 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이제 그걸 견디는 거지. 예. 이제 이런 마이크로 캡슐이 있습니다. 아, 그 저렇게 돼 있구나. 마이크로 네네. 캡슐. 네네. 그래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오른쪽 아래 보는 것처럼 이제 회색으로 이제 색칠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름보다 겨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아, 여름보다 겨울에 훨씬 효과가 크다. 이런 물질을 섞어서 한옥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 물질은 이제 겨울철에 엄청난 난방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줄 수 있다. 보면은 항상 뭔가 컬러니 딱 세 개로 돼 있네요. 네. 한국인이 삶을 좋아한다고 하죠. 맞아요. 제가 그래요. 음과 양이 좋아해요. 1 플러스 2. 근데 진짜인데? 음과 양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삶 좋아해요. 아. 자수기도 하고. 아. 자수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생각할 때 웬만하면 세 가지 정도로 많이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는 나눌 수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가능하면 세 개로 맞아 하면. 좋다 좋다. 이거 저희 학교 지도예요. 미국에는 굉장히 큰 학교들이 많습니다. 에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역사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교니까. 일리노이 그렇죠. 뭐 노벨상 받으신 분도 몇십 명이 되니까. 건물의 개수가 한 80개, 100개 정도 됐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의 디자인 요소들을 디지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막 다니면서 측정도 하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높이, 창문 크기, 창문의 열적 성능, 뭐 벽체 반사율 이런 모든 건물의 환경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엑셀로 막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우리 잘 아는 그 비탄경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돌리면 이 수많은 그 몇백 개의 건물을 이제 다 디지털로 했으니까 각각의 건물마다 이제 빛 환경 성능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봤다는 건 정말 이 100개 건물 중에 제일 안 좋은 건물의 디자인은 어떻고 제일 좋은 디자인의 건물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점수가 나오겠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이걸 머신러닝으로 매겨준 거예요.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아, 가운데 밑에 보시면 2019년에 이 논문이 나왔어요. 2019년에 논문이 나왔다는 건 이제 2018년에는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17년 아니면 18년에 작성을 했단 말인데 이 당시에 이제 머신러닝이 핫하다고 이제 좀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떴을 때이기도 한데 이때는 이제 건축 분야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비탄경 쪽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사례는 진짜 더 없었습니다. 내가 좀 뭔가 머신러닝을 이제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챗GPT도 그렇지만 내가 이걸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머신러닝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죠. 이걸 뭐 분석을 해서 뭐 결과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데이터는 내가 만들어야지. 혹시 예. 이거 인용 몇 번 됐어요 지금까지? 이거 좀 높은 편입니다. 야, 30~40번 정도 된 30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고다. 아, 시기가 2019년이에요 이제 보니까. 네네. 알파고 나오고 얼마 뒤인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알파고에 좀 자극은 받았죠. 아, 2016년도에 알파고가. 예,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아, 내가 이 머신러닝을 우리 건축계에서 좀 도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와, 캠퍼스 지도가 근데 놀이공원인 줄 알았어요. 예쁘죠. 저는 이제 일리노이 대학 갔을 때도 건축과 수업은 거의 안 듣고 대부분 다 머신러닝 수업만 들으러 다녔어요.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뭐 통계학과 이런 쪽 쫓아다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같은데요? 아예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 아파트구나. 아니 너무 우리나라에서 생겼는데. 이 연구는 좀
그래도 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예. 그래도 그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학과랑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라고 이제 전류가 흐르면 창문 안에 예. 밝기나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창문의 색깔이 바뀌어요. 아, 그 약간 불투명해지고 그런 거. 창문을 설치한 거, 그다음에 그런 창문을 설치하지 않은 거. 예.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똑같이 이제 사람들한테 2주 동안 여기서 일하고 잠을 자라. 생활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예, 잠을 자라고. 잠은 집에서 자는데 오피스 공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많은 공간. 예? 아니 빛이 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2주 동안 생활했을 때 수면의 패턴이 어떤지 코그니티브 펑션이라고 인지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은 뭐 피지컬 헬스 아니면 멘탈 헬스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이 연구의 기본 과정은 사람들이 빛 없는 공간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사실 원시 시대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밖에서 살았잖아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태양광이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도와주고 24시간의 이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기본 가정인데 자꾸 이게 침해된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하버드대학교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빛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하 공간이나 예. 오피스 안도 빛이 없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게 시달리거든요. 오.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북반구 끝쪽에 핀란드 이런 데 가면 막 겨울에는 40일 동안 해가 안 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빛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그 도대체 진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이런 논문을 쓰기까지 일단은 어떤 의문이라든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생겨서 돌입을 하신 거죠, 연구를. 네네. 그런 게 평소에도 계속 떠오르시나 봐요, 뭔가. 연구하고 싶다, 이런 게. 아,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지도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 세계적인 대가십니다. 건물의 환경과 사람의 건강 이쪽에 대가셔서 이분이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주셨죠. 제가 만들어냈다기보다. 네. 진짜 좋다. 연구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대표님이 도와주셨어요. 아, 맞아요. 네, 신기해라. 처음에 가정했던 게 사실 제조업이 프리콘 너무 잘하니까 이제 아이키아 같은 데서 제조업을 하는 방식을 우리 건설에도 도입을 해보자. 제가 최종으로 목표했던 건 사실 사람들이 BIM, 뭐 레빗 같은 걸로 도면을 그리면 네. 자동으로 이 건물이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공 순서까지 계산해서 네. 올라가는 네. 그런 알고리즘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였고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잘 아는 뭐 빛환경 시뮬레이션이나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런 게 연계되면 좋다. 이렇게 기획을 했던 거죠. 저는 사실 설계할 때 이 디자인은 잘 됐다, 이 디자인 못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죠. 근데 이게 과연 정확할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담당 교수가 아니면 그날 처음 본 크리틱이 이건 별로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좀 그렇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 잘 들어오니까 굿 라이팅 공간이나 배드 라이팅 공간을 실제로 머신 러닝이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이미지 머신 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배드 굿 퍼센트가 나오네요. 네네. 어, 이거는 저하고 같이 썼던 제 이름도 있네요. 그럼요. 네,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그래소퍼를 써서 했었던 갈라파고스하고 최적화 관련된 논문이었고 여기 잘 정리하셨네요.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잘 쓸 수 있었고 굉장히 괜찮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SCI 아, 그럼요. 올라갔고 네, 네. 이 인용도 꽤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네. 인용 값이 좀 높아서 예, 신기했어요. 저는 이때 학부생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학부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러웠죠, 사실. 여기 이름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이건 그래서 쉽게 말해서 파사드에 루버를 어떤 베리에이션으로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했을 때 빛환경을 보는데
어떤 콤비네이션일 때가 가장 이펙티브한 차이가 있었냐 뭐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뭔가 옛날 생각나네요. 아, 네. 맞아. 2015년도 16년도에 많이 썼던 네, 근데 네. 맞아 이때 논문을 두 개 썼어요. 맞아. 네. 쓰신 대로. 네, 네. 아 옛날 얘기네요. 어 이거 학부생 때 작품이신가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 저 처음 봐요. 아 네. 학부생 때 작품 좀 공개하기 부끄럽지만 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왼쪽 위가 제 졸업 작품인데 아~ 이제 제 유현준 교수님 거기서 네. 어 그때도 5학년 맡으셨어요 교수님이? 네 제가 그 유현준 교수님에게 설계 수업을 4학기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왜요? 제가 아마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학기나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제가 홍익대학교 다닐 때는 네. 3학년 때 공작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 4학년 때 생겼었어요. 저 4학년 때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공작에 한 번.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는 3학년 때 공작하고 4학년 때 공작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작할 때 공작은 1년 가잖아요. 죽음이죠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유현준 교수님이 이제 홍익대학교 처음 부임하셨을 때 3학년을 맡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3학년 이제 첫째 나름 첫째 웃긴다. 그렇게 1년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5학년이 됐는데 유현준 교수님이 이제 5학년으로 맡으신 거예요. 어... 근데 5년 5학년은 또 1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년 4학기를 이제 유현준 교수님 각별한 제자인데요, 그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 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송기범 교수님 수업을 두 번 들었을걸요, 아마. 예. 어... 근데 2년은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왼쪽 아래가 설마 공작은 아닌데 이게? 아니요, 이건 4학년 때. 아, 4학년 때. 병원 설계 작품이었는데. 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이게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친구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좋아해서 설계 자체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설계 자체 매력은 많이 못 느꼈는데 제가 이 4학년 때 병원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병원 설계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공학 설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이제 사무에 다니는 이제 박순희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네. 이제 병원 설계는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 각실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이즈, 각각의 실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공학적인 설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좀 되게 재밌다는 걸 느꼈어서 이런 걸 하나 넣어놨습니다. 병원 설계가 진짜 재밌는 게 병원 설계 하는 것만 계속 한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 설계 전문성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설계 자체가. 맞아. 약 봉투나 뭐 약 같은 거를 이동하는 관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수술실에서 빨리 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관도 따로 설계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동선도 되게 중요하고 네. 유닛 사이즈도 중요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의료원 다니는 제 친구한테 아 근데 툴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툴을 잘 썼다기보단 아 근데 이건 또 제가 카이스트 때 모셨던 교수님이 이제 유현진 교수님이랑 같이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옆에 둘이 앉으셨던 분이래요. 같이 이제 네. 저희 지금 저희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한 사이래요. 그래서 여기 가실 때 만났던 교수님도 이 그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제가 새롭게 이때 라이노랑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더 배웠습니다. 오. 네. 어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 아, 네. 주거 브랜드 힐스테이트 팍팍합니다. 아파트 설계가 좀 뭐 이렇게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이 제가 설계 관리한 작품들인데 아파트 설계도 정말 꽤나 매력적이고 이것도 이제 약간 과학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거 왜냐하면 제한된 크기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규 분석해서 법규 납피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거에 대한 그 안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포베이라고 라는 식으로 해야 되고 알파룸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공간을 짭짜리 공간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사업자의 수익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좀 더 사이언스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뭔가 우리 흔히 이제 설계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아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뭔가 건축 설계라면 창의적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병원이든 아파트든 이런 특정 분야들은 오히려 좀 더 이런 공학 설계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도가
세계 제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아파트 평면도 설계 잡은 분 있죠. 그분은 진짜 몸값 엄청 높다고 외국에서 막 모셔가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네. 어 이거는 이제 저기 강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크리틱으로 제가 참여해서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 과제에 참여해서 크리틱해주고 제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 일리노이 학생들을 크리틱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일리노이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 어. 요즘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 패널을 제가 최근에는 많이 못 봤지만 이쪽 이제 미국 쪽은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환경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수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는 그래도 제가 약간의 전문성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오른쪽에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는 친구들. 그렇죠. 뭐 대표님 보기엔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대표님도 이렇게 설계하셨죠. 이렇게 알고리즘 써서 설계 학부 때 설계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새끼 움직이네. 귀엽다. 딱 귀여운 수준.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네. 저희 때 또 키네틱 아키텍처 이런 게 살짝 유행일 때라서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 좋다. 네. 마지막으로 티칭 앤 리서치 플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에 좀 적어놓은 거예요. 주거 설계, 뭐 친환경 설계, 빔, 그다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통합 설계 뭐 이런 좀 더 그냥 일반적인 설계에서 벗어나서 빌딩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런 설계 쪽에 관심이 많다. 2학년 그 강의하실 때나 2학년 강의할 때 2학년 이제 친환경 수업을 강의를 하면 미국이 오히려 더 컴퓨터를 좀 덜 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부러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아 그럼 내가 뭐 창문을 이만큼 뚫었을 때 이 건물에 빛은 얼마큼 들어올 것이며 아니면 내가 루버를 얼마큼 설계를 했을 때 빛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계산하죠? 벽체 반사율, 바닥의 반사율, 그 다음에 창문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와. 이제 계산하는 산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배웠어, 그쵸? 왜 안 배웠죠?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랑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너 프로젝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 그래서 너 프로젝트에 하나는 실제로 계산하는 걸 하나 넣어. 이렇게 넣으면 이제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이제 최종 패널 만들면 이제 단지 디자인 임프루브먼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식도 들어가고 실제로 이런 이제 건축 환경 분석까지 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어. 그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다이어그램 같은 걸 좀 더 배우죠. 이제 예를 들어 Sun, Wind, Light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해서 친환경이 된다 이런 건데 이런 항목들을 다 알려주고 본인들 작품이랑 이제 매칭시켜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 친환경 설계할 때 저 책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했던 게 시카고의 그 SOM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알죠. 네. SOM이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설계 제일 대기업.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SOM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고층 건물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분석하는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 초고층 건물은 구조적으로도 터파기나 이런 가시설부터 그다음 실제로 뭐 아웃리거라고 막 이렇게 자펠 트러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있죠, 이제 인면은 커튼홀이니까 커튼홀 기둥이 어떻게 붙는지 이제 기계 시스템, 전기 시스템 이런 거를 완전히 해석해서 완전 이제 분해해서 알려주는 이런 수업이 있어요. 이제 이런 수업을 듣고 나면 SOM에서 좋아하죠. 와, 아무래도 걔네는 초고층 건물 많이 지으니까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일이 학생들이 드로잉을 다 그려보고 구조 조금 계산도 해보고 이런 수업을 한번 가집니다. 이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그 SOM에서 당락이 좀 결정되기도 하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렇게 내가 분석한 게 하나 들어가면 아 얘는 초고층의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네. 이제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사용됐던 뭐 법규나 이제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이런 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형태를 좀 다변화해보고 이걸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환경 평가를 해보면 기존의 아파트는 남향 세대가 83%인데 네. 남향 세대가 100%로 바뀌고 뭐 1조 불만족 라이팅 같은 경우도 뭐 줄어들었어. 훨씬 더 좋아지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건 아예 이제 그래스호퍼랑 이제 빌딩
시뮬레이션 쪽 결합해서. 아 이제 비탄경 분석하는 툴은 진짜 잘 쓰시던 것 같아요. 아, 제 논문들 리스트입니다. 몇 개 쓰신 거예요? 한두 개 더 추가돼서 네, 한 16개 정도 쓴 것 같아요. 해외에 유명한 논문, 그러니까 SCI급 논문. 네. 여기 대표님 이름도 있죠? 아 예, 두 개. 앞으로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연구할 학교들. 네.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더 과제를 따고 누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제가 진짜 오지랖은 좀 넓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해보고 뭐 관심 가는 분야도 또 생기면 또 그쪽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최종 정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활동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제도 정책에 네네. 지금 제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제도 정책에 보면은 정책 제안 두 건이랑 법 규 수정 한 건 지침 발행 두 건이 있는데 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법을 뭐 제안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다니어서 그런 게 좀 큰 건데 이제 저희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국토부랑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BIM 쪽이 제도나 지침이 법규가 잘 없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저희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실제로 법규도 바꾼 게 하나 있고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혁 박사님에 대한 일대기 학부 들어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일대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느끼는 바가 있다면 저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대표님 충분히 열심히 살아야 연구 실적이 지금 장난 아닌데요. 이게 저도 느끼는 건데 좀 좋아해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설계도 5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그래도 대기업도 3년 다녀보고 했지만 논문 쓰는 걸 좀 지금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동기 친구 중에서도 연구가 좋아가지고 연구 쪽으로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연구시설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학교 선배들은 다 건설사 아니면 시공사로 가버리니까 뭔가 누가 물어볼 데가 없었대요. 그 학부생 때 그게 좀 어려웠는데 혹시나 이거 보고 건축 전공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좀 연구 쪽으로 어떤 길이 있을까 잘 모르던 친구들한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좀 답변도 해주시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대표님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대표님 학부생 때 네. 제가 연구 쪽 해보라고 네. 권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사업할 거라고. 카지노 채미식도 아니고. 사실 홍익대학교를 다니면서 연구의 경험을 쌓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홍익대학교 교수님들 자체가 좀 더 디자인 오리엔티드 많이 돼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교수님 좀 적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학부 연구생 이런 제도가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맛보기로 한번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 석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또 우리 또 대표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당연히 사실 우리 건축 설계할 때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그럼요. 설계를 계속해도 될까 크리틱 한번 받고 나면 또 난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됐다가 또 학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번엔 잘해보자 또 막 하고 하루살이처럼 지내기도 하다가 또 결과적으로 또 5년 졸업하면 아니 딱히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설계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길도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저기 스토리를 들었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ChatGPT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